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병원 영상의학과 이상아입니다. 저는 오늘 로우 엑스트리미티의 비너스 디지즈의 소노그래픽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첫 번째는 로우 엑스트리미티 비너스 아나토미에 대하여, 다음은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스의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소노그래픽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간단한 케이스 리뷰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토미입니다. 비너스 아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머스큘러 파시아와의 관계에 따라서 슈퍼피셜, 딥, 퍼포레이팅 시스템으로 나누게 됩니다. 머스큘러 파시아보다 좀 위쪽에 있으면 슈퍼피셜 베인 시스템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딥 베인 시스템이며, 그 사이에 있으면 퍼포레이팅 시스템으로 슈퍼피셜과 딥 베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먼저 그 슈퍼피셜 베인 시스템에는 크게 큰 두 개의 메인 스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으로 GSV라고 명명하고, 스몰 사피너스 베인 SSV가 있습니다. 먼저 GSV를 보시면은 그 발에 메디알 사이드에서 기시하기 시작하여 메디알 말레올루스의 앞쪽 위쪽을 따라 주행하며 카프와 사이의 메디알 사이드를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디스탈에서는 커먼 피모랄 베인과 아나스모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를 사페노피모랄 정션 SFJ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위를 초음파를 하시다 보면 그 GSV로 많은 베인들이 드레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슈퍼피셜 설컴플렉스 일리악 베인과 에피가스트릭 베인이 이 부위에서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GSV는 굉장히 다양한 분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초음파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명하는 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GSV와 패러럴하게 같이 주행하는 것은 안테리어 혹은 포스테리어 액세서리 GSV라고 하고, 패러럴하게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블리크하게 딥하게 주행하는 것은 안테리어 설컴플렉스 혹은 포스테리어 설컴플렉스 베인이라고 하며, 그 롱기튜디날 로케이션에 따라서 뒤쪽에 카프 혹은 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스몰 사페노스 베인입니다. 스몰 사페노스 베인은 주로 카프의 뒤쪽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발의 도잘 페달 아치에서 시작하여 라테랄 말레올루스의 뒤쪽을 지나 카프의 포스테리어를 정중앙을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디스탈은 팜리티알 베인으로 드레인하게 되는데, 이 부위를 사페노 팜리티알 정선 SPJ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SPJ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SSV가 위쪽 사이까지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지아코미니 베인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다음은 딥베인 시스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딥베인 시스템은 아토리아 시스템과 거의 패러럴하게 같이 주행을 하게 되고, 특히 카프 에어리아에서는 아테리의 양쪽에서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앞쪽 메디알 사이드에 안테리어 티비알 베인이 있고, 뒤쪽 메디알 사이드에 포스테리어 티비알 베인, 라테랄 사이드에는 페로니알 베인이 있습니다. 카프를 따라 주행하다가 니 레벨에서 팜리티알 베인을 형성하고, 어덕터 히아투스를 지나면 피모랄 베인이 되며, 그 디피모랄 베인과 만나 커먼 피모랄 베인을 형성한 이후 인구이날 리가멘트를 지나서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딥베인 시스템에도 베리에이션이 좀 많은데요. 한 논문에서 808개의 림에 대해서 베노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팜립티알 베인의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은 니보다 약간 아랫부분에서 팜립티알 베인이 형성이 되는 거지만, 5.1%에서는 듀플리케이션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피모랄 베인을 보면 싱글의 경우에는 67%, 듀플리케이션 혹은 그 이상 컴플렉스한 아나토미를 보이는 경우가 33% 정도로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노그래픽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DVT 같은 거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다른 부분에 다른 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포레이팅 베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퍼포레이팅 베인의 롱기튜디날 로케이션에 따라서 코켓, 보이드, 도드, 훈터리안 등의 이름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름들을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002년도 한 메이저 그룹에서 노멘클레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롱기튜디날 로케이션, 사이, 니, 레그, 앵클 레벨에 따라 부르고, 서브그룹, 사이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알, 라테랄 위치에 따라서 명명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알 레그 퍼포레이터 혹은 안테리어 사이 퍼포레이터 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서로 소통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나토미를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다음 간단하게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노말 비너스 플로우의 디렉션은 디스탈에서 프록시말로 그리고 슈퍼피셜에서 딥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이런 노말 디렉션을 방해하는 힘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그래비티,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그리고 인트라옵도미널 프레셔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필 태스크를 이겨내고 정상 플로우 디렉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인에는 특별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웨이 밸브가 원웨이 밸브 페인터시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카프 에어리아에서 머슬 펌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프 머슬이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그 카프 머슬의 컴프레션에 의해서 블러드 플로우는 위쪽 디스탈에서 프록시말로 그리고 슈퍼피셜에서 딥베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막는 것이 바로 밸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그 다음에 머슬, 그리고 비너스 아웃플로우 트랙의 옵스트럭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너스 패솔로지를 야기하게 되겠는데요. 특히 밸브라 인컴피터시를 야기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드린틱하게는 베슬 월 자체가 약하거나 밸브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세컨드리하게는 슈퍼피셜 플레바이티스가 생겨서 밸브가 망가지거나 혹은 이전에 DVT 등에 의해서 밸브 인컴피터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어큐트 DVT에 의해서 비너스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 리플럭스인데요. 그 베인이 그러니까 비너스 블러드 플로우가 노말 디렉션을 향하지 못하고 거꾸로 디스탈로 향하거나 슈퍼피셜 시스템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볼륨과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디스탈 부분에 이렇게 베리코스 체인지 같은 것들이 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비너스 디지즈에서 비너스 프레셔는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풋에서 베너스 프레셔를 재는데 어떤 다른 패솔로지가 없는 정상에서는 카프 머슬의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프레셔가 감소하고 천천히 레스팅 상태로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밸브가 망가지는 등의 비너스 리플럭스가 있을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터스의 프레셔 자체도 높고 굉장히 적게 엑서사이즈를 함에도 불구하고 프레셔는 적게 빠지다가 급격하게 다시 레스팅 상태로의 프레셔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예 비너스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는 엑서사이즈를 하더라도 프레셔의 변화가 없으면서 이 세 가지 컨디션 중에서 레스팅 스테이터스의 프레셔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너스 프레셔가 높고 그에 따라서 블러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매크로 안지오패스와 함께 마이크로 안지오패스가 동반이 되면서 저희가 잘 아는 페인, 이데마, 스킨 체인지, 얼서레이션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퍼시스턴트 앰뷸레이터리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클리니컬한 증상들을 통틀어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를 초음파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의 목적은 일단 비너스 아나토미를 확인하고 아나토미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비너스 인서피션시의 소스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밖에 라이게이션 등과 같은 트리트먼트를 하였을 때 트리트먼트 리스폰스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초음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n-invasive, non-ionizing, reproducible, 그리고 다이나믹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음파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시행할 때 저희는 보통 7.5에서 10MHz 이상의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레이스케일 이미징과 도플러 이미징 모두 사용합니다. 환자의 포지션을 보면 일단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환자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짝다리죠. 다리를 이렇게 플렉션을 마일드하게 시키고 아웃워드 로테이션을 하여 저희가 이제 메디알 사이드를 주로 관찰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베인은 초음파를 대보았을 때 이렇게 아네코익하게 관찰이 되고 주변 옆에 있는 아터리와 다른 점은 굉장히 잘 컴프레션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저희가 주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는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 환자의 경우에서는 베인에서 이렇게 에코제닉한 플로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베인 플로우가 굉장히 느려서 RBC가 어그리게이션 되어서 보이는 소견으로 프로브를 흔들어주거나 좀 눌러주면 이 상태가 없어지는 것을 봐서 뒤에서 말씀드릴 스롬보시스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순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밸류에이션은 일단 그 관심 있는 다리를 아까 포지션을 잘 잡고 인구이널 에어리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위의 프로브로 트랜스버스 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커먼 피모랄 베인으로 드레인하는 GSV를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이것을 롱기튜디널 뷰로 잡으면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뒤에서 설명드릴 리플럭스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리플럭스 테스트를 시행을 한 다음에 메디알 사이드로 쭉 따라가면서 GSV를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GSV는 잘 아시다시피 머스큘러 파시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집시안 아이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GSV를 쭉 스캔하면서 사이즈와 퍼포레이팅 베인이 이상하진 않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4mm를 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뒤로 돌려서 스몰 사페너스 베인을 확인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는 일단 아래쪽에서 스몰 사페너스 베인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앵클 부위에서 먼저 찾아서 점차 위로 프로브로 올려가면서 주행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SSV가 팜리티알 베인으로 잘 인서션을 하는 SPJ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주행하는 것이 SSV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SPJ인데 SPJ가 지금 거의 그 어덕터 히아투스까지 레벨까지 올라갔는데도 SPJ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SPJ가 없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 없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V도 역시 주행을 따라 확인을 하면서 사이즈와 퍼포레이팅 베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 3mm를 넘지는 않습니다. 다음 퍼포레이팅 베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딜레이티드 퍼포레이팅 베인을 만나게 되면 아 퍼포레이팅 베인에 인서피션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시에 여기서도 리플럭스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아마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 리플럭스 테스트입니다. 일단 환자는 무조건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림을 강하게 컴프레션을 한 후에 래피드 디플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컴프레션을 할 때 프로브를 들고 있는 제가 컴프레션을 효율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어시스턴트 한 분이 계셔야 하고요. 컴프레션을 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밸류에이션을 하고자 하는 베인의 약간 아래쪽 레벨에서 다리를 전체를 감싸진다는 느낌으로 쥐고 강하게 컴프레션을 해야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주 메인 패스로지는 리플럭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림을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일단 플로우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밸브가 망가지면서 리플럭스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래피드 디플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리플럭스 플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한 환자의 GSV에서 보았던 저희 그 리플럭스 테스트이고 컴프레션을 하면 이렇게 아까 방금 보셨던 파란색 플로우가 지나가다가 저희가 플로우를 디플레이션을 했을 때 급격하게 플로우 방향이 바뀌어서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길게 리플럭스가 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리플럭스 테스트 파지티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앰플리튜드보다는 듀레이션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요. 딥 베인일 경우에는 1초 이상, 슈퍼피셜 베인일 경우에는 0.5초 이상 듀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리플럭스 테스트 파지티브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SPJ에서 팜리티알 베인에서 죄송합니다. 스몰 서페너스 베인에서 팜리티알 베인으로 드레인되는 이 부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리플럭스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인딩인 DVT인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스롬보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초음파를 갖다 대면 이렇게 에코제닉한 스롬보스가 다이렉트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거를 눌러보면 당연히 베인은 원래 눌리지만 눌리지 않고요. 잘 하지는 않지만 도플러를 대보았을 때 플로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머스큘러 브랜치에 DVT가 있었던 케이스이고 CT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컨펌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베리코스 스터디를 하다가 다시 또 눕혀가지고 DVT 스터디를 또 전부 다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DVT가 잘 나타나는 부위를 타겟팅해서 보는 편입니다. 한 논문에서 보시면은 그 DVT의 대부분 95%는 니보다 위쪽 레벨, 프록시말 레벨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피모랄 베인과 팜리티알 베인 그리고 커먼 피모랄 베인이 주 로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코스 베인 스터디를 할 때 이 부위를 주로 DVT를 확인하게 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이고 간단한 케이스 리뷰하겠습니다. 58세 여환이고 양쪽 다리가 무겁고 부종 혈관 돌출이 있어서 이제 리플럭스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이전에 2008년도에 라이트 GSV 라이게이션을 하였던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라이트 SFJ
부분을 보았을 때 GSV의 스톰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위는 이제 CT에서 확인을 해보아도 스톰프가 되어 있고 그 디지털 쪽은 이제 오블리터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GSV가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GSV 스톰프 및 휴머럴 베인 레벨에서 리플럭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리플럭스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디알 사이드에서 GSV를 따라 쭉 이밸류에이션을 하였는데 한 부분에서 갑자기 GSV가 직경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위를 CT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베셀들이 들어가면서 리커널리제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GSV 미드카프 레벨이었고 상기 레벨에서 리플럭스 테스트를 하였을 때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다리에서 SPJ 부분에서도 강한 리플럭스를 보였고 레프트 사이드는 SFJ와 SPJ가 모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레프트 사이드 SSFV를 이밸류에이션 하던 중에 인시덴탈하게 이렇게 에코제닉한 머테리얼이 슈퍼피셜 베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리코스 베인 내부에 그 스롬보스가 있었던 그리고 CT에서 컨펌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전에 라이게이션을 하였지만 디지털 GSV 미드카프 레벨에서 리카널리제이션이 되면서 그 위로 리플럭스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SSV 그리고 왼쪽에 SFJ, SPJ가 모두 망가진 상태였으며 인시덴탈하게 포칼 스롬바이가 슈퍼피셜 베인에서 관찰되었었습니다. 환자분은 GSV를 스트리핑, 레프트 사이드 GSV 스트리핑하고 어벌전 플레벡토미를 하였고 양쪽에 스몰 사페노스 베인도 다시 라이게이션을 재시행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는 퍼시스턴트한 앰뷸레이토리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서 그것의 원인이 되는 밸뷸라 인컴피턴스와 비너스 옵스트럭션을 초음파로 이밸류에이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리플럭스 테스트와 DVT 파인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런 소견들을 잘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음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